짜잔. 드디어 이게 왔어요. 짜잔. 카메라 좀. 카메라 인풋을. 오케이. 자, 연휴 도합. 지금 연휴 도합 방송 시간이 네 이만큼 됐고요. 심지어 케이크도 있어. 아니 촛불도 있어. 촛불도 있어서 쓰려고요. 자, 일단은 네, 세팅을 좀 할게요. 천천히. 전 세팅하고 자 여러분 오늘은 그냥 오케이 됐죠? 이렇게 준비돼 있고요. 그냥 지금 당일까지 당일까지 5분 남았는데 근데 왜 이거 초 다섯 개였지? 몰라 그냥 다 켜. 그 타죠 뭐. 그냥 뭐 있는데 그냥 지금 다 하자. 오케이. 나 라이터 없는데 여기. 나 지금 라이터 없나 방에? 그러면 내가 담배를 안 펴가지고. 근데 담배를 안 피는데 분명 나는 방에 라이터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라이터가 있었는데 내가 없으면 말고 없으면 좀 약간 난감한데 여기 있나요? 잠깐만 정리 좀 한번 해야 되겠다. 나중에 여기도 없네. 자, 여기도 없고요. 이게 막 여기 이렇게 막 쏟아져 내려오고 지금 이 소켓은 왜 여기 있지? 잠깐만 내가 오 여기 내가 선들도 좀 많이 넣어놨네. 오 나 이런 선들 있네. 막 이런 거. 선 혹시 보니까 이것도 꺼내놓을까? 나중에 쓸 일 있으면. 쓸만한 게 없네 이게.
이게 그 보조배터리에서는요, 여러분 짧은 게 좋아요. 이거는 있는데, 라이터가 안 보이네. 라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되긴 하는데. 왜 없지? 있어야 되는데. 찾았다. 와, 찾았다. 자, 여러분. 0시가 됐어요. 0시가 됐어요, 여러분. 네. 라이터를 찾았고요. 이거 나오나 좀 잠깐 볼게요. 오케이, 나온다. 나오고요.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흔히 솔로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솔로들은 그 케이크를 먹는다고. 솔로들의 그 케이크 먹방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은 뭐초 다섯 개다 있는데 그냥 왜 다섯 개인지 모르겠어. 왜 다섯 개인지 모르겠고 그냥 그냥 하나로 뭉쳐서 어디다 꼽기에는 약간 자리가 없다. 데코레이션 하나, 둘, 그리고 셋, 하고 다섯은 여기 가운데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불을 점화를 할게요. 자, 나 이거 점화 되게 오랜만에 해보는데? 그리고 이쪽은 왼손으로. 유용하죠? 저 담배를 안 펴가지고, 제가 라이터를 좀 평소에 잘안 꺼내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요. 나 케이크 사진 좀 잠깐 찍을게요. 케이크 잠깐 이렇게 돌려서. 사진 박아야지. 그리고요. 자, 여러분들. 네. 자, 여기서 잠깐. 네. 뭐, 잠깐 빌고 싶은 소원 있으면 여기서 잠깐 비시고. 자, 그럼 이제 셋, 둘, 하나 하면 촛불 끄도록 할게요. 셋, 둘, 아니야, 하나. 그리고 저 소원 빌고 끌게요. 자, 2018년에는 우선 뱀이가 되고 그 구독자 수 5자리 될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돈 엄청 잘 벌게 해주시고, 그리고 보너스로 애인까지 생기게 해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 한 번에 안 꺼져.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촛불 이제 껐으니까 이거를 깊숙이 안 꽂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여기를 잡을 수 있거든. 촛불 끄고 빼고 여기도 이렇게 빼서 넣고 사진 사진은 조금 이따가 올릴게요. 사진 조금 먹다가 그러고 올릴게요. 조금 먹다가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울 베이커리. 자, 이렇게 딱딱딱 뜯어주시고. 오! 크림은 배워볼게요. 크림 좀 약간 좀 긁어 먹고 크림 긁어 먹고 시작하자. 우리의 크림은 참 소중한 것이요. 예전에 그 소유표인가? 거기서 그 우왕 청심환 그 만든 그분 그 회장님 뭐그 장인정신 있고 막 그런 분이 있는데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요 하면서 이제 여기 그 케이크는 이렇게 들고 먹을게요. 여러분들 보기 위해서. 자, 이번 케이크는요. 고구마 케이크고요. 자, 오신 분들. 네. 아, 채팅창 그냥 지우고 할걸. 다시 할까? 괜찮아. 귀찮아. 이렇게. 방지를 좀 바꿔볼게요. 한번 솔로의 크리스마스 도합 15시간째 방송 중. 그래서 오늘은 케이크를 먹고 있어요. 이거 계속 여기다 꽂고 먹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뭐, 연일 때 뭐 하고 있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야 뭐, 성당이라도 갔다 왔지. 이건 이제 여기다 뿅 내려놓고 먹을게요.
그렇게 하고요. 솔로의 크리스마스. 그래서 아 보현동아 사진 올려야겠다. 사진 올릴게요. 한번 사진 올려봐야지. 차돌박이 불닭볶음면? 헐. 이렇게 올려야지. 하이. 크리스마스는 뭔가요? 먹는 건가요? 성당 가고 와서 미사하고 먹는 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방송 네 성당 갔다 왔어요. 좀만 일찍 오지. 지금 저 사진 올리고 있어요. 그 촛불 켜놓고 소원 빌었는데 촛불 켜놓고 소원 빌고 지금 그 그냥 촛불 켜놓고 사진 올리고 있어요. 고구마 케이크예요. 그 1인 1케이크. 원래 이거 말고 다른 거 먹으려고 했는데 그 1인 1케이크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걸 먹고 있어요. 그 촛불 켜놓고 소원까지 빌고. 예. 소원 한 몇 개 빌었어요. 한 소원 몇 개 빌고 그래서 소원 빌고 촛불 끄고 뭐 여러 가지 빌었어요. 근데 내 소원은 지금 너무 많은 걸 빌어가지고 뭐 안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소원 막 되게 많이 빌었어요. 그 내년에 일단은 뱁이 되게 해주시고 내년에 뱁이 되게 해주시고 유튜브 구독자 수 5자리 되게 해주시고 몰라 실버 버튼 되면 더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리고 보너스 솔로 탈출. 보너스가 솔로 탈출. 그러니까 최우선순위는 나 아니야 솔직히 솔로 탈출이. 물론 막 이제 외로워 보이지 않아서 부러울 뭐 그런 채팅들이 있긴 있었는데 하지만 BJ들은 외로워요. 근데 이게 보너스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게요 솔로 탈출이 보너스인 이유가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야 뭐 솔로 탈출 하든 말든 하잖아요. 사실 그런 거예요. 야,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좀 그 나 자신에게 내가 좀 셀프를 선물을 해볼까. 나 자신에게 좀 셀프로 선물을 하고 싶은 게 좀 있었는데 근데 사실 셀프로 선물을 하는 거면 그거거든요. 그 방송 장비 업그레이드거든? 근데 맞아 금전적 스트레스 받으면 욕구가 사라지죠. 근데 나 자신한테 그 셀프로 선물을 하려는데 문제는요 이게 순서를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 이제 방송 장비 이런 거를 따지면, 만약에 내부 부품부터 바꿀 거면, 내부 부품부터 업그레이드 할 거면요, 한 번에 여러 개를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CPU 세대도 다르고, 메인보드 세대도 다르고, 램도 세대가 달라가지고요. 그, 내부 부품 바꾸면 CPU, 메인보드, 램이 세트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금전이 좀 세게 나가고요. 아니면 그 순서를 좀 다르게 해서 바꾸면, 사실 모니터만 하나 더 달면 돼. 왜냐면 제가 그 엄청 그 방송을 하면서 너무 그런 엄청난 고화질 스펙까지는 아직까지는 필요하진 않거든요. 급하지는 않아, 솔직히. 고성능은 좀 급하지 않은데, 이제 뭐 사실 지금 데스크탑 모니터를 하나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노트북으로 할 때는 여기 옆에 노트북이 지금 프로젝터 화면을 하나가 더 있는데, 노트북에다 프로젝터 달고 그런 식으로 모니터를 써가지고 두 개를 썼거든요. 근데 그 사실 이제 모니터를 좀 일단 먼저 하게 되면, 뭔가 이제 작업할 때 보고 하는 거는 좀 편하겠죠. 멀티태스킹은 좀 힘들 수도 있긴 하겠는데, 하여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좀 뭔가 좀 선물을 해보고 싶은 거야. 내가 선물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좀 그것도 약간 좀 걱정인 거예요. 순서의 걱정. 그러니까 CPU, 메인보드, 램을 살수 있긴 한데, 그러면 결제를 좀 따로 해야 돼요. 결제를 좀 따로 나눠서 해야 되는, 한 그런 약간 좀 부담이 좀 있긴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그네 리아일님 어서 오세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진짜 하죠. 근데 이거 케이크는요, 원래 이거 말고 다른 거 먹으려고 했는데 성당 가니까 이 케이크를 줬어요. 그래서 어? 1인용 케이크네? 먹방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진짜로 갖고 와서 먹방을 틀었어요. 아까 0시에 촛불 켜고 0시에 촛불 켜고 소원 빌고 끄고 먹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케이크 사진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중. 아, 그럴 것 같았어요. 좀 피곤해가지고. 그쵸. 그거 하고 나면 좀 피곤하지. 근데 오늘은 경기 없어요. 오늘 일단 경기가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일단 저도 오늘은 이따가 제가 이따가 또 성당을 또 가요. 그래가지고 제 스케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그냥 먹방하고 토크만 하고, 그 방송을 그렇게 길게는 안할 거예요. 어떤 거 11시요? 그래서 오늘은 토크만 할 거고. 아, 네. 아까는 밤 8시부터 미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따가 남미사는요, 그 원래 그 교직 미사는 밤 11시 맞는데, 이제 청년들이 담당하는 시간대가 저녁 6시 반이에요. 그리고 아마 그 미사가 끝나면 아마 왠지 뒤풀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방송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연휴 총합 15시간째 방송 중.
그래서 내일은 켤 수도 있고 안 켤 수도 있어요. 그 내가 또 26일에 또 좀 약속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러다 그것도 해야 돼요. 좀 그 교육방송 PD님한테 약간 좀 물어볼 거 좀 내용 좀 정리 좀 해놓고 좀 연락 좀 드려보려고 26일에. 그렇고요. 약간 그렇게 준비는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하나 그래서 원래 솔로들 막 크리스마스에 다들 방송 하잖아요. 뭐 지금 BJ들 방제들이 막 오늘은 그냥 일요일 오늘은 그냥 월요일 오늘은 그냥 공휴일 막 이러던데 방제들이. 방제들이 다들 그래서 그 사실 지금 내가 그 이제 연말에 펌프할 시간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아마 연말에는 찍어놓은 영상들 아마 올리는 그런 시간?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내부 부품을 바꾸면 아 그거 있어요? 혹시 그거 한 거죠? 크리스마스 곡 펌프에 총 3개 있어요. 그 뭐냐 퍼펙트 컬렉션 버전에요. 롤링 크리스마스 있고 오라이 원포 크리스마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NX1 때 나왔다가 이번에 리메이크 된 크리스마스의 기억이 있어요. 아 하나 더 있다. 피에스타 1에서 엑스트리 나왔다. 엑스트리까지 4곡이다. 엑스트리까지 4곡 있어요. 그렇고요. 아 근데 그거예요. 롤링 크리스마스는 레벨 그렇게 안 높아요. 그 크리스마스의 기억도 엑스트리 말고는요. 그 크리스마스 스텝들이 레벨이 별로 안 높아요. 한 그 레벨 20짜리 있고 그런 건 엑스트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기껏 해야 레벨 14예요. 은근히 그 까다롭다고요? 아마 패턴이 12 중에서요. 짜증나는 패턴 파사칼리아. 아니야 파사칼리아 12 아니구나. 12구나. 12에 뭐가 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 12 있어요? 아 내가 찍어놓고 내가 기억이 안 나. 내가 해놓고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약간 허리 좀 까다롭게 드는 거고요. 대인저준 12던가? 크랭키 믹스 싱글이 12. 싱글 12가 있어요. 싱글은 12가 있고 하여간 아니다 그 곡은 아니구나. 지금 내가 방금 뭐 생각하다가 아마 그 사랑가가 그 12인가 13인가 있을 거예요. 사랑가 그 SE 때 나온 거 그 사랑가도 찍어놨는데 근데 사랑가는요 지금 모르겠어. 내가 싱글만 찍어놔가지고 아직 더블을 안 찍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랑가 버전 많아요. SE 때 사랑가 나왔고요. NX1 때요 사랑가 2006이 나왔고요. 그리고 피에스타 1에서 사랑가 2막이 있어요. 그 곡도 은근히 버전 많아요. 그렇고 맞다. 1월 1일에 그 패치 뭐 나올까? 근데 일단 그걸 내가 1월 1일 당일에는 못 찍어요. 좀 약간 늦을 수도 있어요. 당일에는 못 찍어. 자, 오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우측 상단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트위스트 오브 페이트? 그건 뭐예요? 아 그거 먹는 거는 근데 금방 끝나겠다. 이거 이게 1인용 케이크라서 아티자 영상이 있어요. 혹시 그 아티스트 누구예요? 티저 영상은 내가 아직 못 봤거든요. 그거는 아마 틀어도 되겠지? 그 펌프 티저는? 아 근데 은근 이것도 저작권 있어.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 따로 켜보고 한번 좀 반응을 볼게요. 이럴 때는 옆에 노트북 켜고 있는 게 편해요. 왜냐면 여기서 소리가 일로 안 들리거든요. 일단 그리고 프로세서를 따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편해요. 그렇고 아 맞다 그 지난 경기요 맨유하고 그 했잖아요. 근데 맨유가요 못 이겼어요. 2대1로 이길 줄 알고 내가 그 경기 끝날 때쯤에 정리 채팅이 쓰고 있었거든요. 경기 정리 채팅 쓰고 있었는데요 종료 직전에 2대2 동점 됐어요. 종료 직전에 골 먹었어요. 추가 시간에 맨유가 못 이겼어. 그렇게 해놓고 못 이겼어요. 그리고 토트넘 경기는요 그 해리케인 해트트릭으로 이겼어. 해트트릭했어. 내가 스포츠 중계하면서 해트트릭 경기는 처음이었거든요. 하면서 해트트릭 경기는 진짜 처음 중계했어요. 저는. 왜냐면 요즘 그렇게 대량 득점 경기가 많지 않잖아요. 그 대량 득점 경기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 해트트릭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 예전에 그 뭐냐 그 가브리엘 바티스투타라고 그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있거든요. 1990년대 후반에. 근데 그 바티스투타가 그 뭐냐 국가대표로 뛰면서 꼭 한 대회에 한 번 정도는 해트트릭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의 축구는 그 특정 선수들한테 의지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 남미권 축구가 특정 스트라이커, 특정 플레이메이커가 있어야지 경기가 제대로 풀리는 경기 있잖아. 근데 그 바티스투타가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었던 거야. 2002년에 그래가지고 그때 아르헨티나가 나이지리아한테는 이겼는데 잉글랜드한테 졌잖아요. 잉글랜드한테 지고 그리고 스웨덴하고 아주 필사적으로 했는데 비겼잖아. 그래가지고 떨어졌거든요 아르헨티나가. 그래서 바티스투타 해트트릭 못하고 은퇴했어요. 아마 두 골 넣고 떨어졌나? 아르헨티나 도합 두 골 넣고 떨어졌을 거예요.
업데이트 티셔츠 잠깐만 내가 그 소리 없는 거 이쪽에 한번 쫙 볼게요. 안담이로? 안담이로지. 자, 신년 업데이트. 아, 프라임 2 버전 2.0이야? 아, 이렇게 올라가네. 아, 그럼 뭐가 대대적으로 나온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1.1이었는데 2.0으로 올라가잖아요. 슈퍼 카프리치오 SHK. 슈퍼 카프리치오 SHK가 작곡한 슈퍼 카프리치오가 나오네. 이거 무슨 시리즈지? 그러면? 아, 이거 약간 BGA가 로그인 약간 그쪽 가는 것 같아. 그리고 오리지널의 Anguished Unmaking. 그, 보이드. 그쪽에서 나온 거고. 그, 저스트 홀든 그 만든 그쪽. 그, 음원이죠. 맞나? 그, 저스트 홀든. 그쪽이고. 워너원 노래가 나오네? 대박. 워너원 노래 이번에 나와요. 그 뷰티풀 케이팝의 워너원 노래 있고요. 아이돌 노래가 역시 나오네. 그리고 워너원 노래가 또 나와요. 에너지틱 두곡 나와요. 워너원 노래 두 곡이에요. 아그 여자친구 노래는 좀 저작권 셀 거예요. 그 위너 노래 나와요. 리얼리 리얼리. 그 위너 그룹 혼성인지 보인지 걸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 그룹을 몰라. 아 그리고 그 루나틱 사운즈에서 그 이지트 에크 나온 거 이지트 에이씨 나온 거그 인피니티 나와요. 이지트 에이씨 콜라보 곡이에요. 오 그리고 대박 V3 오투잼에 나온 그 뷰티풀 데이의 그 편곡인데 이거 그 베토벤 교향곡인가 봐. 베토벤 교향곡 편곡인가 봐요. 와, 이 시리즈가 나오네, 결국은. 그리고, 히페리온 쇼컷 나와요. 히페리온 쇼컷 나와요. 풀송인 줄 알았는데, 쇼컷이야. 히페리온이 그, 쇼컷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프라임 어때? 그, 라티노 바이러스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장신자 쇼컷 나와요.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저 스텝 패턴 보니까 저 강현진 씨 만든 거다. EXC 딱 패턴이 딱 보여. 근데 가장신자 그 16은 그 님고님 스텝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번에 그거 나와요. 여기 지금 티저 영상에는 없는데요. 이번에 그 컨텐츠 그 컨텐츠 그아 나오네. 그 공모전 당선 음악 나오네요. 트위스트 오브 페이트. 이번에 그 컨텐츠 선정된 음원. 와, 근데 BJ 크로스 타입 시리즈다. BJ가 크로스 타입하고 캐릭 비슷해요. 그리고 HTTP. 이거 이게 4등 곡이에요. 이게 4등이고요. 그 다음에 3등 곡. 지금 3등 곡이 뭐라고 하냐면, 아, 3등부터 공개 안 하네. 해보라는 거죠. 3등부터 공개를 안 해.
해보라는 거네. 스포 안 하네. 예.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안담이라서 지금은 그 유튜브에다 그 티저 영상이 그 만들어졌을 뿐이고요. 그 고구마 케이크. 궁금하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코인을 넣죠. 근데 사실 그쵸, 궁금해야지. 아마 1월 1일 당일에 공지 올라올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총 어떤 곡이 추가됐는지 아마 그때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공개가 나올 것 같고요. 나 이거 초콜릿인 줄 알았거든요? 장식이에요. 보통 이런 거 초콜릿이잖아. 장식이고. 무슨 곡이 있을까나 궁금하다라는 마인드?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요. 그 촉감이 있어요. 초콜릿하고 플라스틱하고 이게 촉감이 달라요. 초콜릿은 그 손으로만 만져봐도 촉감이 있어요. 그렇고요. 그렇구요. 자, 케이크는 다 먹었어요. 케이크는 다 먹었고, 자, 사진을 올려보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또 먼 곡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그 컨텐츠 고, 그 1, 2, 3, 4, 5등 다 공개되지 않았어요? 1, 2, 3, 아니면 근데 1, 2, 3등 거는 그 다음 패치 때 나오나? 그 2.0일 때? 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텀 쉬고, 그 2.0일 패치 때. 그러니까 좀 분할 업로드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스텝 추가야 금방금방 하겠지만, 그 음원을 추가하는 건 사실 좀 그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무능상사는 그 프라임2에서 삭제는 안될 거예요. 아마 그 뭐 프라임3가 될지 아니면 다른 그 버전의 이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삭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능상사의 글. 2X라고요? 근데 그거 뭐냐, 피에스타 시리즈 때 피에스타 1, 피에스타 2X, 피에스타 2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갈지. 그리고 아마 이거는 내 예상인데, 이제 그 프라임 2.0 말고요, 그 다음 버전 때는요, 아마 다음 버전이 그거이지 않을까요? WPF 공식 버전? 아마 이제 버전이 매년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WPF 공식 버전이 그 언제가 그 프라임 1 나올 때 그랬잖아요. 프라임 1이 그
2014년 말 2015년 초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뭐냐 그래가지고 그 프라임원 나올 때그 WPF 공식 버전이라고 공지가 떴어요. WPF 공식 버전이라고 그때 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패치 중간에요. 그 패치 중간에 그 랜덤 포 WPF 그렇게 랜덤 선곡이 그두 가지 버전이 나와요. 일반적인 노말 판정 랜덤 선곡이 나오고 그 WPF 데뷔용 그 랜덤 선곡은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예요. 일반적인 랜덤 선곡은 모든 버전의 곡들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파이널 오디션 1, 싱글 15막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막그 엿 같은 곡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뭐냐 랜덤 포 WPF는요 그 공식 그 지정곡의 버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WPF는 그 피에스타 2하고 프라임 1 수록곡만 그 포함이었잖아요. 그 이전에 9곡들은 그안 쓰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프리스타일 부분도요 옛날 곡을 하면 실격돼요. 원칙적으로 그 지정곡들이 있어요. 지정 버전이 있어요. 퍼포먼스는 난이도는 제한이 없는데 그 버전 범위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KPF가요 왜 근데 그 9곡 퍼포를 했던 분들을 그냥 그 공연하라고 한 이유가 어차피 최소 10명이 돼야지 WPF 시드가 나오는데 4명밖에 출전 안 했잖아. 그래가지고 프리스타일 시드 어차피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온 김에 공연하세요.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 성대현 선수도 그 결승전에서 F 나왔는데 그냥 상 줬잖아요. 원래 그 프리스타일은요 기계 점수 F가 나오면 실격이에요. 기계 점수도 신경 써야 돼요. 안무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클리어는 해야 돼요. 최소 D 이상은 나와야 돼요. F가 나오면 실격이에요. 그래서 그 TPF 때 내가 그 지난번 그 뭐냐 멘토미시 방송하러 갔을 때그 김재윤 씨가 왔었거든요. 그때 김재윤 씨가 인기는 좋았는데 결승전 그 결선에서 안타깝게 그 실격된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기기 점수가 F가 나와가지고. 하여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9곡이라 대회 출전은 못해요. 9곡은 안 돼요. 그 프라임 2부터 나온 곡부터만 퍼포먼스가 가능해요. 프리스타일도. 그래서 그 뭐냐 그런 거 준비하셔야 돼요. 스피드도 그래요. 그래서 스피드도 그 랜덤 볼 WPF 모드가 따로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프라임 1때 랜덤 볼 WPF가 나왔을 때는 피에스타 2하고 프라임 1의 수록곡만 딱그 레벨대에서 나올 수 있게끔 최근 버전들만 그 지정곡들만 딱 나올 수 있게 랜덤 딱 골라지고요. 자동으로 랭크 모드가 걸려요. 스피드는 자동 랭크 모드예요. 스피드는 랭크 모드로 진행해요. 그 BGA 못 꺼요. 그래서 랭크 모드는 BGA 못 끄는 거 아시죠? 판정 제일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벤트 모드이기 때문에 중간에 스테이지가 종료되진 않지만 랭크 모드는 뭐냐 첫 스테이지도 브래곤 모드인 거 아시죠? 랭크 모드는 그 랭크 모드는요 일단은 스텝이 그 뭐냐 스텝이 레벨 13부터가 랭크 모드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일단 랭크 모드 설정 자체가 BGA를 못 꺼요. 랭크 모드 자체가 그렇고
BJ도 못 끄고요. 그 뭐냐 VJ 판정이라고 Very Very Hard Judgment 판정이 아주 아주 까다로워요. 판정이 제일 까다로운 모드예요. 랭크 모드가 그 뭐냐 그 노트 판정을 진짜 막 되게 이거 밟았다고 생각하는데 미스가 날 수도 있어요. 랭크 모드가 그렇게 무서워요. 네. 유제이가 아니고 RJ가 있을 거예요. 랜덤 저드지먼트라고 해가지고 판정이 랜덤인 거. RJ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WPF 이런 거 나갈 사람들은 다 랭크 모드를 하죠. 저는 못해요. 그리고요, 솔직히 그 남자부가요, 남자부는요 1라운드 예선전이 싱글 17에서 싱글 19까지예요 내 실력대보다 높아요. 내 평균 실력보다. 그 남자부 1라운드부터가 싱글 17에서 19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역 예선이 세 군데서 하잖아요. 서울에서 하고 광주에서 하고 부산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데요 1라운드에서요 S 못 받아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역 예선을 1라운드에서 랭크 모드로 S를 못 받아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 KPF 때요 그 재작년 KPF 때 그 뭐냐 디펜딩 챔피언 유수석 씨가요 그 이제 KPF 전국 본선에서 1라운드에서요 그때 프라임 싱글 18이 걸렸는데 1미스 나와서 9등으로 떨어졌어요. 1미스가 9등으로 떨어졌어. 그 정도였어요. 다 S 받은 사람들만 올라갔어요. 8강을 디펜딩 챔피언이 떨어졌어. 아니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뭐냐 남자부 스피드만 지역 예선이 있고요. 여자부 스피드하고 그 프리스타일 부문은 그 전국 본선만 있거든요. 근데 최소 10명이 참가를 해야지 WPF 시드가 나와요. 근데 프리스타일 4팀밖에 출전 안 해서 시드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WPF 출전권이 없었어요. 신청팀이 4팀밖에 없어가지고. 4팀밖에 출전 안 해가지고, 그 WPF 시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자부도 없어질 뻔 했는데, 여자부는 어떻게 간신히 한 열몇 명이 그러니까 사실 좀 실력 좀 안 되는 사람도 그냥 어떻게 출전한 거야. 인원수 채우려고. 그 이제 각종 그 동호회 카페 이런 데서 그 소문이 났겠지. 그 여자부 시드 없어질 수도 있다. 프리스타일 시드 없어질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신청이 늘은 거래요. 근데 프리스타일은 결국 내 팀밖에 안 나왔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KPF 우승했던 그 장경덕 씨가 자기 유튜브에 자기 그 소감 올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부 같은 경우는 계속 간신히 그 시드 맞춰가지고 그 1등 했던 그 김다영 씨 WPF 갔다 왔잖아요. 그 지난번에 8월에 그 스탠머신 대회도 여자부 1등 했던데. 참고로 여자부 2등이요. 되게 무서워요. 그 강미혜자 씨인데 이름이 네 글자예요. 그 강현진 씨의 수제자야. 펌프 수제자. 여자친구 겸 수제자래요. 그래서 강현진 씨가 그날 그 MC 보면서 자기한테 펌프 배우면 몇 달 안에 26을 깰 수 있을 거라고. 두 달 안에 26 깨게 해드린다고. 자기한테 배우면. 홍보했잖아. 두 달 안에 26 깰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여간 뭐 여자부 2등 했어요.
그분도 은근히 실력 좋은 분이야. 그래도 되게 잘하더라고. 후덜덜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여자부 중에서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몇, 그 여자부 상위권 선수들, 그 트윙클 그 유가영 씨인가? 그분도 되게 여자부에서는 되게 수준급 선수예요. 그분도 되게 잘하고, 그 하여간 그런 이제 여자부 선수들 중에서도 한 네다섯 명 정도가 아마 나보다 그 프리스타일 출전할 거면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 돼요. 신곡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프라임 투수록곡부터 연습하면 돼요. 그 이전보다는 안 돼요. 네. 신곡만 돼요. 그러니까 기준은 그거예요. 지난번 WPF 때까지의 버전은 안 돼요. 그 WPF 이후에 나온 버전들만 돼요. 일단도 피에스타 EX가 안 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리고 남자부 스피드가 그렇게 빡세요. 그 유수석 씨가 2011년에 1등 그 WPF 1등 했는데 그 디펜딩 챔피언이 다음 그 KPF 때 1라운드를 떨어졌어. 다행히 물론 이제 부산 예선을 1등을 했었어요. 부산 예선을 1등 했는데 그 이제 전국 본선에서 1라운드를 1미스 나와서 떨어졌어. 그 정도로 빡세요. 진짜 그 일단은 남자분은 지역 예선부터 빡세요. 지역 예선 어지간한 실력을 1라운드 떨어져요. 근데 지난번에 내가 나갔던 그 TPF가요 스피드 규정은 그거였어요. 프리스타일은 상관이 없는데 스피드는 아무래도 그 실력차가 좀 있다 보니까 그 KPF 지역 예선 참가자들은 TPF를 못 나갔어. 그래가지고 그 밀리아 최준영 씨 그 원래 그 뭐냐 KPF 그 서울 본선 시드를 땄었는데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본선 출전을 포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서울 예선 9등이었던 차상길 씨가 그 대신 시드를 따가지고 4등 했죠. 와일드카드로 올라와서 4등 했죠. 그리고 그 윤상현 씨가 그 부산 예선에서 1등을 못했어요. 3등한 이유가 준결승전에서 이재종씨랑 만났는데 외톨이 더블 22였어요 근데 윤상현씨가 0그레드 1미스 나와서 졌어요. 0그레드 1미스라 졌어. 올 퍼펙트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졌어요. 1미스 나와서 이재종씨는 그거 S 나왔고. 근데 그 부산이 결승곡이 빡셌죠. 1차전 FFF 그 더블 24, 2차전 아클로이아스 더블 26, 3차전 190 더블 27. 둘 다 F 나왔어. 그때는 둘 다 F 나왔는데 그 이후에 뉴수석 씨는 브레곤 했죠. 세계 네 번째로. 그래서 신곡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근데 아 혹시 그러면 아 프리스타일 나갈 거면요 지역 예선 없어요. 프리스타일은 그냥 서울 본선만 있어요.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내가 그날 그 작년에 그 뭐냐 토비씨가 모바일 방송 했듯이 뭐 가서 모바일 방송하지 뭐. 왜냐면 그 멘토민 채널이 그동안 모바일 방송은 토비씨가 했거든요. 그 지금은 군대 갔는데